강철맨이다. 보라고 보라고 제 6차전에 나의 투구를. 번개투구 같은 것이 없어도 이렇게 훌륭히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럴 수가. 사타노아로 놈은 스타르왕을 쫓아낸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리고 스타르왕에게는 왕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 그놈이라는 거야. 글쎄, 아유 정말 인간의 정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 6차전은 무정의 삼손 수비로 우리들의 승리였지. 3승 3패 동률이 된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나도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어. 놀랬는걸? 니놈이 대통령 가까워 아는 사이라니. 자, 보십시오. 미국 아니라 세계 제1의 대도시인 뉴욕을 꽉 메운 사람들. 마틀볼 결승 시리즈도 드디어 제7차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구 대표인 블루 플라네츠를 응원하기 위해 미국 전투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여기 센트럴 공원으로 사람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쨌든 3승 3패의 동률로 맞이한 제7차전, 이제는 낭떠러지 절벽, 내 네, 끝이 없습니다. 아, 정말 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왓 스피킹? 세계가 주목하고, 아, 월드 이즈 워칭, 아바웃 워칭, 앤드 시크릿 워칭? 아, 예, 그렇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 각하. 아빠? 우리 블루 플라네츠의 승리 이외에는 미국을, 아니 지구를 구할 길이 없다. 대통령 각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아빠. 이 푸른 지구 블루 플라네츠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요. 미자야. 아빠. 믿자, 믿어야 한다. 우리들이 선발한 초고인들. 닥터, 서둘러 주게. 꽤 귀함이 들어와 있는데. 예. 네? 람보맨이? 그래, 시합 4시 전에는 여기에 도착한다고 한다. 선발로 신나게 쓸 수 있다. 이야, 잘도 나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설마 예의가 좋다고 특별히 내보내주는 것은 아니겠죠? 네. 하지만 모르는 일이야. 의외로 우동생이었을지도. 우선 그럴 일은 없을걸. 아, 그래, 그러면 일부러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요? 아니 무슨 뜻이냐 박인철. 아, 그래도 선발이고 해서 어느 정도만 먹어두려고 했었는데. 람보맨이 던진다면 뭐래. 아유, 다 먹었네. 바보야. 누가 그런 걸 선발로 내보내자고 했어. 람보맨은 퍼스트야. 퍼스트? 그렇다. 이번에는 신나게 쳐달라고 해야 하니까. 그렇죠, 감독님. 잠깐 기다려, 기다려. 아, 분명히 스타맨에서는 퍼스트는 나였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럴 수가. 그러면 난 어디에 나가는 거야, 응? 세컨드? 어, 설마. 손천공,
너 잠시 잠자고 있어, 응? 농담하지 마. 감독님! 너는 스타맨에서 빼기로 하겠다. 그럴 수는 없어! 이 몸이 나가지 않으면 뉴욕의 내일이 맑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맑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멍청이 감독! 뭐라고! 젤맨! 그만해! 닥터! 아니... 강철맨, 너는 스타맨에서 빠져있는 거다. 네? 잘 들어라, 강철맨. 넌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삼손 공략법이 완성됐구나. 뭐라고? 강철맨, 너의 그 몸 나에게 맡겨주게. 770호는 바로 저기니까. 그래, 지구 대표 영웅이 설마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잘 어울린다. 뭐야 이건? 관 속의 유령이냐? 그만해, 강철맨. 관이라고? 분명히 관일지도 모르지. 잘못하면 아무리 초인이라고 해도 그 상태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잠을 자게 될지도 모른다. 강철맨, 옷을 벗어라.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멋진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연습도 끝나고 나머지는 시합 개시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배틀볼 결승 시리즈 결승전. 역시 축제를 좋아하는 미국인들, 한국에서 응원하러 달려온 세계의 우상인 가수에게 발을 쿵쿵 치면서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자, 특별히 성자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철맨이 걸고 있던 목걸이는 분명히 이것과 같은 것이야.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 오, 야!
여기에 있었구나. 오호, 이건 토크톨 마르셀의 손녀. 이름이 소피 마르셀입니다. 마르셀은 궁전에서 박테리아의 채집을 서두르고 있단다. 그건 그렇고 삼손, 결성전을 앞에 두고 이렇게 귀여운 아가씨와 여유 있구나. 그러면 어떠냐 드아크스키. 삼손, 제6차전까지의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 하지만 오늘 시합에서는 패배는 없다. 알고 있겠지? 네. 꼭 사탄 오브라 키즈를 이끌어야 한다. 그것이 이 사탄 오브라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이야. 알겠느냐, 삼손? 네, 이 삼손 꼭.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사탄 오브라님. 삼손은 로마성 제일의 검투사였던 사나이. 설마 주인의 부탁을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삼손. 왜 그러느냐, 삼손? 아니, 아무것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벌써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저 설마 라보맨 그 자식. 그 이상 말하면은 우리들이 용서 안 해요, 감독. 그래, 그 자식은 자기 일로 시합을 펑크내는 남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아, 저 감독님, 빨리 멤버표를 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알고 있어! 롱맵, 네가 나가거라. 알았어요. 럼보맨을 강철맨을 스타팅 멤버에서 빼게 되면 그 정도의 산으로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실은 감독, 닥터가 삼선 공략을 위해 만들던 머신이 드디어 완성된 것 같더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강철맨의 그의 그 초인 중에서도 초1급의 육체가 필요한 것이야. 시천, 닥터가 빨리 강철민을 돌려보내주게. 예. 자, 바틀벌 결승 시리즈 결승전. 지금 높게 시합 개시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맥켄전을 보물로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닥터, 도대체 뭘 시작하려는 거야? 아웃! 석자공의 파인 플레이로 더블 플레이. 강철맨, 잘 들어야 한다. 나는 삼선의 신기한 타구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았다. 삼선은 분명히 육체의 일부에 무언가 결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의 타법은 완벽하다. 완벽해. 그러면 어떻게든지 어떤 공을 던져도 치고 만다는 거야? 틀림없이 100%. 하지만 한 가지만 방법이 있다. 그것은 보통 초인에게는 없는 너의 근육을 한계까지 파워업 시킨 것이다.
지구인, 지루해서 미칠 것 같지? 그러면 재미있는 것을 보여줄게. 아, 드디어 불안의 제 박인철 마운드에 쓰러졌습니다. 아주 괜찮을까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자, 그럼 지금 것을 리플레이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 오른쪽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가트린의 파이프레일로 아웃이 되어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투수를 강타하는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강타? 네, 그건 그렇고 놀랬습니다. 사타노브라 키즈의 공포의 전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매회 계속되는 철저한 투수 강타를요. 매회? 도대체 지금 몇 회인가? 5회 말이야. 5회 말. 자, 어렵게 박인철 투수 일어났습니다. 걔가 또 2대0으로 플라네츠가 지고 있다. 그러나 박인철 투수 피로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상 투수 강타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인철 투수. 프랑키, 내가 벤치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런 작전. 람보맨이라도 도착하고 있었으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남자와 남자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그놈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어. 자, 그리고 여기서 삼손의 등장입니다. 삼손은 오늘 첫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쳐서 두 점을 내고 있습니다. 브라네츠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방 나오면 쓱 점 차이구나. 왜? 혹시 그 강철매 감독 차를 그렸습니다. 한계인가? 네, 일어났습니다. 에이스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박인철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제 한계인 것으로만 보입니다만. 닥터,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 관 속에 있어야 하는 거야? 파워업 출력 70%. 지금의 속도라면 30분쯤이면 되겠다. 30분? 이러고 있다가는 점수차가 너무 벌어져서 도대체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이상 한 번에 출력을 올리는 것은 위험해.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야? 제2고! 갑자기 근육을 파워업시키면 내장에 굉장한 부담이 간다. 던졌습니다! 또다시 홈런입니다! 3연속 홈런!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닥터, 내 몸이 엉망이 되어도 좋으니까 이 머신의 출력을 한꺼번에 올려줘! 하고 그렇게 보았지. 당신이 해줄 리가 없겠지.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겠다는 거야. 알겠어? 강철맨, 너! 닥터! 당신의 발명품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어. 그렇지만 시합에 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지만... 야, 지금 간다, 박인철! 강철맨! 닥터, 바틀보는 보통 사람들보다 능력을 가진 초인들이 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인은 초인으로서 자신의 힘을 믿고 그 이상의 힘을 낸다.
그것이 진정한 죄인 것이다. 걱정 마, 나타. 사나이 강철맨, 훌륭히 인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알겠어? 강철맨, 내가 졌다. 이 푸르고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지구의 운명을 너에게 맡기겠다.